라이브의 대가들이 예. 이렇게 또 계시니까, 그렇죠. 신지 씨는, 노래 실력이 점점 늘어야 되는데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방탄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반성해야 돼. 방탄생활이라 하면 아, 깊이 자주. 묻지 마세요. 예, 아침 11시까지 술 먹게요? 그런데 가게 알아두기? 왜 그래요? 같이 갔으면서.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학교 가는 길의 백미, 쟁반, 노래방! 쟁반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예, 이제 동그란 쟁반으로 바뀌었는데 열반에 성공 못하면 제 출연자들이 돈을 걷어서 꼭 저런 마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출연자들이 돈 걷는다면 뭐 근데 뭐 카드 대셔. 네. 근데 그건 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의자 제하고. 아. 네. 자, 오늘은 또 네. 어떤 노래로 저희들을 즐겁게 해줄지 음악 주세요. 자장가인가봐요. 네. 들어본 적은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있죠. 발음이 이게 네. 진짜 아예 너무 아니에요? 첫 소절은 그래도 좀 들리던데. 일단 자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몰라. 자. 아싸. 오, 몇 번? 5번. 뭐지? 5번. 아니, 5번까지도 오지도 않아. 4번. 2번. 2번. 3번. 1, 2, 3, 4, 5. 자리를 바꿔주세요. 첫 번째 시도 얼추 뭐 아시겠죠? 헷갈려. 첫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소록소록 잠들라. 나예요? 아 그럼요. 왜 안 했어요? 내가 맞난 뭐예요? 아 그래도 되게 어, 지금 다 맞힌 거예요? 네. 저도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늘나라 아기별도 엄마 품에 잠든다. 맞아요. 하늘나라 아기별도 엄마 품에 잠든다. 음은 이거예요. 음은 맞아. 응? 한 번 더 나오지 않아요? 제 거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딱 끝나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2절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예쁘기도 하여라 뭐 이런 식이에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기 쟤네 아기 이렇게 찍으면 누구 아기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 성지 씨, 이 부분 저 뭐예요? 아, 그 부분이요? 네, 아예 모르겠는데. 아, 그 부분 저거예요. 내일 팩스로 넣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었어요. 제 거 외우느냐고. 죄송합니다. 현정 씨, 죄송해요. 아, 예. 네. 그래도 내일이든 넣어준다니까 어때요? 네. 그러면은 찬스를 쓰죠, 네. 뭐. 찬스를 이렇게 미리미리 세 개 뽑아가지고 다 본 다음에 우리가 골라서. 순서에 맞게 골라 쓰는 재미가 있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재밌다. 골라 쓰는 재미가 있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방식이면 식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에 세 개를 딱 뽑아놓고 우리가 펼친 다음에 이번엔 여기야! 그렇게 해도 돼요, 정말로? 예, 아니 왜냐면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래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시도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아,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럼 다음 주에 안 하면 돼요. 예. 자, 자, 김현정 씨 하나 뽑고 아직 피지 마시고 자, 하나 뽑고 자, 하나 뽑고 자, 자,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뽑았는데 반드시 뽑은 이상은 이 찬스를 저희가 쓰긴 써야 됩니다. 네. 예. 설령 안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꼭 쓰긴 써야 됩니다. 자, 신지 씨부터 펼쳐주세요. 전화 찬스! 아, 사실 이 찬스 중에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좀 애매하고. 자,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은 거라고요. 펴보세요. 아니, 자리 바꾸기만 하면. 맞아요. 예? 어? 에 이거 분명히 시청자들 안 좋아할 거야. 내가 장담해. 난 맨날 시청자 입장에서 본단 말이야 이거. 근데 별로야 지금. 아니 느낌이 안 와. 이렇게 되면 저희는 정말 실패할 수밖에. 왜냐면 지금 모르는 소절이 네 소절인데. 맞아. 한 소절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찬스잖아. 그죠? 친서, 친서! 이거 시청자 입장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하는데 아니, 진짜 효리 씨도 시청자 여러분들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딴 데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하던데도? 아니, 시청자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네, 아유,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네. 아니,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새로운 어떤 재미를 네. 좀 선사하려고 네.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재밌었으면 제작진에서 진짜 이렇게 바꿨겠죠. 왜 이걸 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제 자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하나씩 뽑아요. 네, 하나씩. 하던 대로 하자고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데 나. 맞아요. 그걸 갑자기 딱 바꾸면은 막 부담스럽다고요. 맞아요. 갑자기 안 하듯이 타면 이상. 자 신지 씨 하나 딱 뽑아요. 다요. 응, 딱 뽑아. 아, 나 몰라. 아, 괜찮아. 야, 실패하면 울면서 피디 좀 그래, 떼면 되잖아. 자, 왜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자, 투표요. 뭐야, 뭐야. 투표요, 투표요. 괜찮아요. 어떡해. 괜히 그런 거야, 여기서 딱. 그래요. 자. 근데 사실 아까 방법도 새롭긴 했는데. 괜찮다며. 아니 괜찮아. 아. 4번. 1번. 2번. 아. 5번. 저는 또 3번. 1, 2, 3, 4, 5 다시 자리 바꿔주세요. 아. 이럴 때 있을 때 힘을 모아야 돼. 자, 두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소록소록 잠든다 잠든다 잠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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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들라 네가 잠든다지? 응. 하늘나라 아기 별도 엄마 품에 잠든다. 찬스를 한번 뽑아보자고요. 응. 또? 찬스 어 신지 보고 또 뽑아보라고. 싫어요. 응. 아니 괜찮아. 아니요. 자 오, 다행이다. 오! 아, 반곡이에요? 뭐야, 이거 반곡은 뭐예요? 그래도 앞에는 많이 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 소절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총 6소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세 소절을 들을 수 있다는 하나, 건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으면 돼. 그럼 반곡, 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소절. 엄마 품에 잠든다 둥둥 아기 잠자 보라 예쁜 아기 자자 우리 아기 금동 아기 고요 고요 잠잔다 아둑이도 짖지 마라 곱슬하게 잠길라 오 마이 갓 제 거, 아, 자, 일단 뭐 가보죠, 뭐. 아, 세 번째 시도입니다. 아, 진짜 어린다. 어, 엄마. 머리 아파. 주세요.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소록소록 잠들라. 자, 일단 내 거 말고 이쪽
3번째, 아니 4번째, 5번째는 좀 기억이 나는데 이거예요. 진성이 씨는 우리 아기 잠 자거라. 그다음 예. 아니 둥둥 아기 잠 자거라. 아 그게 아니야. 예쁜 아기 자자. 네가 그거라니까. 아니야. 나는 이 우리 아기 신동아기야. 너 뭐라 신동 아니야. 신동 아니고. 아니야 처음에 둥둥이 맞아. 궁둥이가 궁둥? 궁둥아기? 그러니까. 궁둥이 이뻐. 신동 맞아. 신동아기가 둥둥이 아기가 아니라 둥둥이야. 둥둥 아기 잠 자거라. 근데 애기들 재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기. 아니야 둥둥인 것 같아요. 그럼 설마 궁둥이겠어요? 이거 아니야? 금동아기. 금동. 금동인 것 같다. 금줄 하잖아. 애기 나면. 금동아기 잠 자거라. 예쁜 아기 자장. 자자 맞아. 난 자장으로 들었거든. 까꿍 아니에요? 까꿍? 까꿍이 어디서 까꿍. 이건 깨우는 거 아니에요? 까꿍은. 아니 까꿍 갑자기 난데없이 까꿍은. 그거는 자고 있는 애 깨울 때 이렇게. 우리 아기 신동아기 소록소록 잠잔다.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고요고요 잠잔다. 고요고요 잠잔다. 어 맞다. 그죠 소록소록은 아닌 것 같아. 빠져기도 짓지 마라. 혹시라도 잠 깰라. 혹시라도 잠 깰라. 깰라. 곱실하기 아니었어요? 네? 혹시라도. 아니 혹시 혹시라도 또 뭐야? 좀 정신 차리세요. 그럼 어떻게 신동이 아닌가 봐요. 왜 다 웃죠 신동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동자가 형도 들어가고 너 들어간다고? 둥둥하기였다니까 둥둥. 나도 앞에 건 둥둥으로 들었고 내 건 신동으로 들었어. 아니야 근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금동이야. 첫 번째가 금동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해봐. 네. 금동까지 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아 저기 앰뷸런스 좀 대기시켜주세요. 머리 아파. 금동 아니면 둥둥. 금동 아니면 둥둥. 자! 네 번째 시도. 뭔가 좀 사견치 않긴 하지만 음악 주세요.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소록소록 잠들라. 궁둥이 틀린 금이 거죠. 금이요? 근 아니야? 근? 궁둥은 아니에요. 애기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 궁둥이 왜 아니야? 궁둥아기가 어딨어? 궁둥아기가. 이렇게 궁둥. 그건 뭐야? 둥둥아기라는 거지. 둥둥 같다? 둥둥. 어? 하여튼 금동은 하나 있어. 너 금디가 궁둥인가 보다 야. 아니야. 둥둥아기 잠자거라 예쁜 아기 자장. 오케이 자 한번 가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우리 아기 신동아기 고요 고요 잠잔다 잠잔다. 신동아기 같다니까. 신동? 신동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신동이라도 들렸어요. 네. 자 다섯 번째 시도. 비록 자장가긴 하지만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신나게 애를 재우지 말자고. 예. 자 음악 주세요.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소록소록 잠들라. 하늘나라 아기 별도 엄마 품에 잠들라. 둥둥아기 잠자거라 예쁜 아기 자장. 우리 아기 신동아 신이 아니 신동이 아니네. 그럼 금동이래니까. 운동까지 해보세요. 여기서 운동인가? 그래 여기서 금동인가 보다. 맞지 하여튼 금동이 하나 나왔어. 금동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나 왜 시옷자로 들었지? 그래 신동이 신동. 신동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아니 그거 무슨 여기 금동은 이렇게 금줄 이렇게 해놓을 수는 있는데 신동은 뭐냐고 마음심자에 뭐야. 동메달 동이야? 금동 맞는 거 같아. 금동이 나는 금동아기. 그러니까 금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기 금동아기 고요 고요 잠잔다. 빠두기도 짖지 마라. 혹시라도 잠 깰라. 그다음? 아 그리고 혹시라도 잠 깰라 이렇게 끝나면 안 맞죠? 그렇게 안 끝나는 거야.
금동이가 아닌 것 같아요? 심동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심동 한번 해봐요. 진짜? 진짜 심동으로 제가 해볼까요? 심동으로 한번 해보죠. 근데 효리 씨가 원래 이 굉장히 이런 쪽에 좀 빠른 편인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심동? 근데 시우자는 확실했잖아요, 신지 씨, 그쵸? 순둥인가? 순둥하기. 화장가 동료인데 순둥은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금둥 이런 걸로. 왜 순둥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금둥아. 그럼 순둥이 되면 군둥도 되지 왜? 시우자가 들어갔다니까요, 진짜 왜 이래요? 아니 근데 그냥 지금 그 금동 그럼 금동을 일단 해볼게요. 네, 금동. 그래 금동을 한번 해봐. 금동 아니면 심동 해요 바로. 그렇지. 네. 아, 오케이. 허리 언니 소원 그리고 안 되면 뭐라고요? 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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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군둥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네 번 다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돈 걷으면 돼요. 그래요. 자 인생 멋있어. 여섯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둥둥하기 잠자거라. 예쁜 아기 찾아 우리 아기 감동아기 고요고요 잠든다 봐도 기도 짓지 마라 혹시라도 거박금둥이잖아 혹시라도 거박금둥이잖아 야 금둥이 야 근데 저 왜 틀렸죠? 금동이 놈의 자식! 거기서 틀렸어. 혹시라도 곱실아기. 곱실아기라니까 곱실아기. 아니 곱실아기라니까 곱실아기. 아 곱실아기. 이상한 어디서 딴 것도 하죠 방송 프로그램. 혹에서 틀렸어요? 예? 혹에서? 틀렸어? 와 곱실아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운 우리 아가. 그것도 말이 되긴 되지. 곱실하기. 아두 기도 짓지 마라. 아, 곱실하기 잠깐. 곱실하기가 뭐야? 곱실하다 곱실한 곱다, 우리 아기. 아. 그게 옛날에도 제가 나왔을 때 정답이 청라였거든요. 그거 아무 듣든 몰랐어요. 청라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뭐라고요? 몰랐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곱실하기. 곱실하기 아니 복실이요? 복실도 괜찮네. 아 복실 복실 우리 아기. 네. 강아지 복실 자꾸만 개를 재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금동이도 토실토실도 되고 복실하기? 곱실하기? 곱실하기 넘길라 곱실도 아니 곱실이요? 곱실 곱창할 때 곱 곱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효린씨가 복실하도랑 제일 비슷한 거는 효린이 말대로 곱실하기예요 복실은 아니야 애가 무슨 무슨 털이 있다고 그, 어? 그럼 곱실하기로 갈까요? 곱실 발음이 난다를 수도 있지 곱실로 한번 해봐요. 곱실하기. 잠깰라. 네. 응, 오케이. 그 다음은 뭐야? 거기까지 한다면 이제 찬스에 의존하는 선 다음에 마지막 거 하면 되지. 일곱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소록소록 잠들라 잠자거라 예쁜 아기 찾아 우리 아기 감동아기 고요고요 잠잔다 아도 기도 짓지 마라 곱실아기 잠길라 야, 이거 지금 뭐 한 걸로 또 한 걸 해내시네. 야, 이게 지금 컨디션 안 좋은 상태에서도 그 상황에 한 걸 해내시네. 그래요. 심동 거 많이 했어요, 지금 심동. 언니 나이샷. 심동이라고 꾹꾹이더니.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 뽑죠 이제. 그러면 되죠. 뽑으면 끝났어요. 이제 끝났지 뭐. 자, 김현정 씨가 한번 네. 뽑아보세요. 자, 쫙 피세요. 와! 잠깐만. 누구 한 사람만 쟁반 맞고. 성대모사 안 되는. 아. 성대모사 안 되는 한 사람만 쟁반 맞고. 성대모사 할 자. 자, 성대모사 여자분 세 분만 안 되네. 그러니까. 예. 네. 돼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저.
야, 이 녀석아! 뭐 하는 짓이야? 뭐예요? 뭐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 우리 식구들은 뒤집어져요. 식구들은 막 난리예요, 우리. 명절 때마다. 아니, 시청자들이 다 아는 거라 했어야죠. 어떻게 알아요? 시청자들이 작은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옆집, 옆집 아줌마하고 막 이러니. 그러면 나는 세종대왕 여봐라! 신나씨 진짜 신, 안 되잖아, 성대모사. 아, 좋대요. 해보세요. 아니,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성대모사 개인기 하나 없이. 예? 아니, 여기까지 아니. 버텨왔다, 해보세요. 전유성씨. 나도 성대모사가 될 자식아. 어, 비슷하잖아. 왜? 비슷하다. 되게 비슷한 거야, 이게. 좀 비슷하다, 진짜. 우리 남궁옥군. 때로는. 자, 전유성 군 비슷하잖아요, 그쵸? 전유성 씨도. 비슷하다고, 이게. 저는 지금 방금 세종대왕님까지 했는데. 세종대왕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효리 씨가요? 네. 우리 동네에서 다 들어봤어요, 세종대왕님 목소리. 여봐라, 한글을 만들어라.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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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아! 오! 오, 좀 비슷하다. 아, 근데 의사 선생님 하지 말래요? 성대 문제 생긴다고?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해요? 네, 물 찍어. 사과 나무를 심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아, 오늘 현정 언니가 맞으셔야겠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자, 아 잠깐만요. 쟁반을 좀 올려주세요. 네. 아, 자, 두께 씨라도 하시죠, 언니. 그냥 두께 씨 비슷한 뭔데요? 그 되게 비슷했어요. 그냥 해요. 나 이게 뭐야? 어, 좀 다 안 되죠. 김현정 씨. 어쩌면 김현정 씨. 걔야 같이 맞죠. 그럼 뭐 전 두께 씨 진주 드셔요. 어서 잡수셔요. 어서 잡수셔요. 아유, 누가 씨 진주 드셔요. 아니, 솔직히 뭐 저도 괜찮지 않았어요? 아, 어, 김현정 씨. 잠깐만요. 같이 말. 솔직히 저도 잘 안 되니까. 퀴즈도 없고 말이야. 자, 두 분 내려주세요. 오, 소리를 맞았다, 김현정. 자, 한 소절 가르쳐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옷의 꿈을 담푹 안고 아침까지 자장. 자, 여덟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아기 착한 아이 소록소록 잠들라 하늘나라 아기 말고 엄마 품에 잡는다 뚱뚱하기 잠자거라 예쁜 아기 자자 잘했다. 예? 여러 가지 난 저는 옆에서 떨려지고 있지 않았어. 실패할 줄 알았는데. 어, 진짜. 몇 번의 어떤 그 난관이 예 난관을 부딪히긴 했지만은 다음 주에 그거 한번 꼭 해보세요. 찬스 세 개 보고 골라 쓰기요.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예, 예. 해주시라 믿고 예. 오늘 세 분 덕분에 예.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예, 예. 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